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소리 다른입니다. 와, 여기 가까운데 살면서도 여기 모교에 오랜만에 왔네. 중학교. 제가, 예, 건물 새로 지어지자마자 일로 이사 와가지고. 예, 여기 뭐 어린이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 어린이집이래요. 차를 올라 탈수 있나? 안 열려? 방 이거 방금 전까지는 네. 저희 반도 여기 작은 반도 세면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갔거든요. 안 내려 올라오진 않아요? 올라오진 않고 아예 사용하는데 물이 아예 막혀서 그냥 계속 고여있다가 지금 다 내려간 상태예요. 여기는 어때? 여기는 올라와요. 여기 거꾸로 올라오죠? 네. 어디 바닥으로? 바닥으로요. 여기 밑에? 네. 아, 여기 유치원 밑에 하수구 때문에 왔어요. 업체에서 왔는데. 예. 저기 혹시 여기 배관이 지하로 나가나요? 바닥 잘 모르세요? 아, 왜냐면 제가 아까 지하도 가보려 했는데 지하에 철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손잡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 아. 왜냐면 배관이 다운파이프 구조로 나가는 방식이면 지하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오셨는데? 아, 하수구 업체에서 왔어요. 저기 유치원 때문에 왔어요. 근데 저 배관을 좀 보고 싶은데 지하에서 혹시 지하에 노출된 배관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고 싶은데 그 지하에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저쪽에는 뭐 철문이 하나 뭐 손잡이가 부서져 있더라고. 안 열리더라고. 지금 증상이 배관이 하나 막힌 게 아니고 지금 공용관이 같이 나가는 게 막힌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다 같이 안 내려간다고 하니까. 근데 화장실, 일단 여기 바깥 화장실은 그런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철문, 아까 저거, 저 철문이 저쪽이었나? 저거였나? 안 열리는 거? 아, 저거였구나. 뭐, 지하가 뭐 높다고는 해가지고 얘기는 듣고 왔는데, 지금, 여기다. 잠깐만. 그것이 저거, 이거죠? 이거. 아. 기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 화장실, 여기 변기. 요건 변기고, 요거, 여기 싱크대 같네. 저쪽 싱크대고, 이게 행주관 쭉 가서, 요것도, 거기 세면대. 여기 욕실 세면대. 증상이.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전화 통화하고, 왜 관리사한테 얘기 안 했냐. 그거, 잠깐만요. 여기도 피트를 썼고, 다 피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도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밖에 맨홀 봐야겠는데? 맨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예, 요게 지금 이제, 요게 나가서 이제 맨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밖에 작업을 못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작업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의뢰는 내가 유치원에서 받고 왔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유치원하고 어떻게 뭐 얘기가 된 부분인지 작업, 아니. 얘기가 전혀 안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건 거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왜 관리소에다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랬어요. 아무리 증상이, 딱 봐도 다 같이 안 내려가는 게. 이것이 작업도 여기서 쉽지는 않아요. 저거 무조건 맨홀에서 밖에서밖에 안 되고. 뭐, 정석은 하래요. 하는데, 나중에 막혔을 때 뚫지 못해요, 저게. 지금 보니까, 맨홀이 요거 같더라고요, 요거. 그 배관은 맞을라나? 그 배관이 그 부분 맞을라나?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 예. 이거 1,000만 원 더 주셔야 돼. 이거 샀으니까 몇 천만 제가 요돈 많이 바꿀 거예요. 나 적게 산 사람 아니에요, 의사님. 잠깐만. 엘보 바꿔야 되는 거? 자, 이렇게 기름이 쌓여 있잖아요. 기름이.
얘도 기름 쌓여있고. 아우 얘 딱딱 들어가지도 않네 기름 때문에. 봐봐 여기서 쫄쫄쫄 엘보가 먹고 말했는데 이렇게 기름이 쌓여있잖아요. 기름이 얘도 기름 쌓여있고. 아우 얘 딱딱 들어가지도 않네 기름 때문에. 봐봐 여기서 쫄쫄쫄 나오는 거야. 거기가 쫄쫄쫄 나오네. 예, 예 여기도 막혔어요 기름. 여기서 기름이 막혔어요. 고압수 해야 돼. 고기 삼박했네. 고기 근데 고기 기름이다 그때처럼.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까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네. 대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죠. 그 대신 이제 기존에 자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꽉 막혀 있잖아요. 네. 진동 노즐로 바로 갑니다. 진동 노즐. 작은 배가 기름 부실 때는 예. 진동 노즐. 배가 근데 작아. 2차 구배가 진짜 안 되네. 푹 꺼졌네.
배관이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 했어요? 예. 땅 저기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아니. 예. 지반이 주저앉았고 배관 쳐졌어요. 막힘의 원인이 그거예요. 배관 세척은 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이거는 제가 작업한 이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배관 세척은 깨끗하게 다 끝났고, 네, 네, 다 끝났고 이거는 좀 약간 협의가 필요를 해요. 나중에라도 자 보시면 이게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울기까지 다 나와요. 땅속에 배관이 어떻게 기울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이거는. 자 보시면 막힘의 원인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울기가 안 좋아서 막혔을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 이형 구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있잖아요. 공사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가서 배관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 문제점 구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부러 물을 틀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물 찬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정확하게 여기부터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제로부터. 네네. 물, 이, 이불살 이걸 보세요. 네, 자, 이제 녹화 들어갑니다. 녹화 들어가고, 자, 쭉 가요. 네. 요거를 보세요. 요거. 여기서는 물 잘 나와요. 네. 네, 여기는 기울기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지금 배관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참 잘 가요. 한참 잘 가는데, 한참 잘 가요. 자, 근데 물이 차있죠? 예. 네, 여기부터 약,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물 속도가 대번 틀리죠? 예. 부장님, 보세요. 틀리죠? 네. 막, 이게 우리 눈발 자동차 막 달리면, 네. 눈발 막 휘날리는데, 갑자기 눈발이 멈춰, 이렇게. 점점 약해져요. 이 얘기 뭐냐면, 물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야. 배관 안에 물이 다 차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걸 보세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부터 배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가 집중력으로 많이 막혔던 거예요. 그동안. 자,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가 한번 쳐졌어요. 이 구간을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무 뿌리가 배관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뿌리가. 아마 배관이 깨졌으면 나무 뿌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배관에. 1차적으로 지금 이 나무 뿌리 있는데 있죠? 여기가 지금 나무 뿌리가 배관을 누른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가 쳐져 있어요. 예. 여기 또 쳐있어. 그죠? 예. 이제 오르막길 이제 또. 지금 요 구간. 이제 요 구간을, 요 구간 볼게요. 여기 또 세죠? 그러니까는 여기 또 한번 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구간. 예, 요 구간입니다, 또. 요기 구간.